아니 총장 또 한마디 물어봐요. 저 정말 정분됩니다. 자, 이 쳐다봐요. 나는 시집 가는 게 목적이지 정분돼 나면 어떻고 초점이 나면 어떻고 굴러도 나면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면서 괜찮다니까요. 정분돼도 괜찮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총장이요. 구석으로 쓱 들어가더니 진짜 문댑니다 하고 저 지금 막 문제됐어요. 옆집에도 찾대. 이런 소식을 들으면 되겠어요. 뭐가 될까요? 찾아내요. 대리님께서 입장하고 계신가? 내린 후회가 있겠습니다. 한번 힘을 시켜드릴 때마다 행복하셨습니다. 실의 계절 제12회 사회복지날을 맞이하여 여섯 번째로 갖는 보령시 사회복지인 한마당 행사를 이곳 청소년 수련원에서
대책의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물씬 개연된 시의정에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서장님, 영성철 도의회 의원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지역사회복지 발전, 우리 사회복지인은 항상 연구하고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직무를 충실히 하면서 지역 내에서 서로 지원, 연계 및 복지인 시장님의 관심과 배려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금,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대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또 소중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늘 참 아름답게 봉사해 주시는 우리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함께 주셔서 매우 흐뭇해 고령시 사회복지인 한마당 행사를 축하드리고 자리에 함께 주신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해 주셔야 우리 시도 곁들여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지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제6회 보령시 사회복지날 기념식 그리고 화합행사 거듭 이렇게 많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열리는 것은 보령 시민과 함께 그걸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중심에 할 사람이 사회발전 과정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 풍요 속에서도 양극화로 인해서 사회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상대적 고통은 날로 커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의 복지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야만 구현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내미는 봉사와 나눔의 손길은 낮고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등불이고 나아가 사회 발전의 복지 공감대를 조성하여 우리 보령이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로 나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홍여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광된 보령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복지의 날 기념식을 갖는 한마당 행사를 갖는다는 거 얼마나 뜻이 크겠습니까? 보령시 사회복지 윤리선언.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대상자의 인권 옹호와 인간으로서의 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전문적인 지식과 윤리관으로 맡은 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지원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님 위하여 국제 교류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한다. 2011년 10월 13일 보령시 사회복지 일동 주시기 바라며 오찬을 마치신 후에 오후 1시 40분까지 본 행사장으로 다시 이동해 다시 대천 해수욕장 바로 바닷가 앞에서 태어나가지고 뽐내지 말아라 대천이 나는 나 좋더라. '대추나무 사랑 걸렸습니다.
다시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데 봉사 가면 제일 기분이 좋아요? 어려운 저기 불이... 저는 병원을 주러 가거든요. 병원에. 네. 병원. 가요.
처음 와가지고 내가 상품금 딱 드리니까 거지들이 먼저 오네. 조금만 뒤로 가겠어요. 예. 미덕입니다. 저도 이 나눔 문화에 앞으로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성금으로 물건을 많이 사서 각각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오늘 오전에 우리 보령의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창조 보령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생활정치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텃밭 포럼 거기서 한 시간 동안 주제 발표하라고 내봤었습니다. 예. 그 앞에 번호 여기 있습니다. 402번. 402번. 왜 이렇게? 응. 309.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잠깐하세요. 이야기 마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제된 지성과 압축된 야성 그리고 발광된 인생관에서 바라보는 세련과 품위의 앙상블을 가진 이야기 마을의 생활 재활 교사 임채남입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또 안녕하세요. 방금 공짜로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여기 앞에 찍으시는 우리 이야기 마을 IN 뉴스 방송국과 같이 일하고 있는 박한나라고 합니다. 네, 저희 합니다 선배고요. 저희가 이야기 마을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인지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서 네, 몰랐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별 노래를 가져왔다가 오늘 네. 즉석에 좀 바꿨거든요. 네. 네, 저희 노래가 그 즉석에서 바꿨지만 2절에 좀 하이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좀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거 안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 인사도 자기들이 멋대로 하고. 아니, 되도록 빨리 부를게. 어디 해줄까요? 아니면 그냥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되도록 빨리. 자, 너에게 쓰는 편지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에게 쓰는 편지. 눈부신 채팅 안에 내릴 채널 해피 그 안에 사랑을 숨쉬게 하는 너와 나 너의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내게 턱없이 큰 사랑의 위로가 You so beautiful 아름다운 너의 미소 나 네가 아니면 사랑에 목발라 나 네가 아니면 기쁨에 목발라 너는 누구보다 되게 딱 잘라 힘들었던 내 삶이 사랑은 쉽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더 뜨겁게 타올라 오직 그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야 사랑에 빠져버린 내 소중한 사람아 미소를 머금은 호강시내는 눈빛 따사롭게 대든 너의 감사하는 손길 너 사랑하기에 변하지 않는 지지로 오늘 밤 역시 너에 대한 기대로 하나 줄 수 없던 나인 것 널 위해 기도할게 너의 곁에 함께 숨을 쉰 것 널 위해 사랑할게 뭐 무슨 봉사한다는 소문이 들려요? 여기까지 말합시다. 자 노래 신청! 자 앵콜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앞서 계세요. 아무런 말도 없이 사회복지인 여러분, 기쁨과 나눔을 함께하는 이런 행복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함께 동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기쁘고 행복한 일입시다. 그래서 신청자 여러분께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말씀으로 드리면서 사회복지 7기 사회복지 7기 자 7기 다 하고 오신 얘기 나오신